시작하겠습니다. 안녁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장 차범진입니다. 지금부터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26번째 PSC 오픈 이노베이션은 메타버스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인 갯더타운에서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26일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와 공단은 갯더타운으로 기술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인데요. 플랫폼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부득이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갯더타운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어도 양해하여 주시고 하울링 현상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으니 스포트라이트 존에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산학관민협의체인 도로인프라얼라이언스와 함께 민간 혁신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제도의 활류, 노후인프라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도로인프라얼라이언스 참여 기관 중 도로 건설, 유지 관리 및 점검 업무에 있어 국내 최고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사례 발표를 통한 기술 니즈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제해 주시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1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PSC 박스 구조물 손상 유지보수 사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 개정사항 교량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호경 교수님의 진행으로 실시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시간 의견 경우 피드백이 가능한 슬라이드 앱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채팅창에 접속 링크를 공유해 놓았으니 해당 주소로 접속한 후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종료 후약 10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 2부에서는 2016년 발생한 정릉천 고가교 외부 텐던 파단 이후 실시한 학술 용역 성과인 외부 텐던 그라우트 보수 매뉴얼 및 장기 부식 모니터링 결과와 외부 텐던의 점검 및 부식의 역학적 영향 평가 방안을 발제하겠으며 김호경 교수님의 진행으로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도 슬라이드 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수행 중인 내부 텐던 유지 관리 개선 용역 중 홍제천 고가교 내부 텐던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으며 끝으로 이사장님 인사 말씀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참석하여 주신 기관과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관계로 별도의 인사 말씀 없이 기관명과 참석하신 분 대표 성함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서석구 회장님, 이재훈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조물 연구실 이일근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단 유덕용 단장님과 교량실 이덕근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준규 수석연구원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조수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은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장봉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 김윤영 교수님, 권성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김준경 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님과 조성일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패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윤석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유봉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은 김호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부 발표를 시작하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C 박스 구조물 손상 유지보수 사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최진웅 책임연구원님이 야간 15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진웅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최진웅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고속도로에 있는 PSC 교량의 내부 텐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우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내부 텐던의 부식이랑 그라우트 상태를 조사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본격적으로 PSC 박스 걷어기에서 발생한 열화 손상 사례,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텐던의 일반 사항입니다. 고속도로에 한 9,500개소의 교량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4,000개소, 전체 한40% 정도가 PSC 걷어교고요. 2차로 환산 연장으로 계산하면 전체 고속도로에 있는 교량 140만 킬로 중에서 한 56%를 차지하는 약 80만 킬로가 PSC 걷어교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5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내부 텐던에 조사할 수 있는 비파괴 조사 기법,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7년도와 18년도에 걸쳐서 PSCRE 걷어교에 내부 텐던 조사했던 사례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폐교량에 대해서 내부 텐던의 부식 상태, 그라우트 상태를 조사를 했고, 부식 상태는 FHWA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을 가지고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1970년도에 준공된 교량의 그라우트 상태를 보면, 단부에는 그라우트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조사가 되었고, 긴장재의 부식 상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착구 위치를 보시면 외부에 노출되고 신축이염 장치를 통해서 누수가 되면서 이 부분에 단면 소실이 크게 발생한 사항들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73년도에도 1970년도 준공된 교량과 같이 단부에는 일부 그라우트가 밀실하게 충진되지 못한 것들이 조사가 되었는데, 뭐또 일정 부분에는 또 충진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1970년도 준공 교량과 마찬가지로 단부에는 심각한 부식, 정착구 부분에 심각한 부식이 있었고, 중앙부나 내부에는 그라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83년도의 교량인데요. 이미 폐교가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단부에 그라우트가 밀실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강선의 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깨끗한 상태, 하지만 정착구 부분은 역시 단면 손실이 큰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준공이 되고 2018년도에 폐교된 학전 2교의 상태를 보면 가장 최근의 교량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텐던, 2번 텐던에 약 7m 구간을 파취를 하면서 긴장재 프로파일에 따라서 부식 상태와 그라우트 상태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부분부터 7m 구간까지 그라우트가 밀실하게 채워져 있었고, 단부 정착구 쪽의 사진을 보시면 앞서 보신 바와 차이가 많이 나게 건전한 상태, 그리고 내부에 있는 텐던도 부식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부 텐던의 부식 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정착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라우트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는 단부 쪽 위주로 비파괴 조사가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부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단부의 긴장재를 파단을 하면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단부 긴장재 파단할 때 변위와 변형률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한 자료인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 4개를 보시면 변위, 변형률 두 개의 교량입니다. 변위, 변형률이 나타나 있는데, 긴장재를 절단을 할 시점에서 하중 제한은 없었습니다. 긴장재를 절단한 시점에서 변위와 변형률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상행과 하행 나눠서 단부에 30%의 긴장재를 절단을 했고요. 하행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20% 플러스 20%를 절단을 해서 25톤 만재하 트럭을 제하를 했습니다. 보시면 단부에 30%가 절단이 된 교량의 경우 처짐 변화율이 약 5% 이내가 나타났고요. 변형률 같은 경우도 10% 이내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서 단부의 긴장재가 파단이 되더라도 교량 구조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부의 경우에는 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다르게 긴장재를 1차, 2차 절단을 하면서 처짐 변화율이 한 20, 30%까지 올라갔고, 변형률은 굉장히 큰 변화율, 7배까지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부보다는 중앙부의 긴장재 손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앙부에는 그라우트로 인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PSC 박스 열화 손상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할게,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PSC 박스 거더기의 캔틸레버부에 콘크리트 박락이 발생을 했고요. 14년도에 공용 15년 만인 교량에서 상부의 포장이 계속해서 손상이 발생하고 보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16년도에 동일하게 캔틸레버부 바닥판 콘크리트가 박락하였고, 19년도에도 동일한 사고가 열화 손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원인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포장면을 통해서 우수가 유입이 됐고 채수가 되면서 복합 열화, 염해와 동해가 합쳐진 복합 열화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1년도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3월에 캔틸레버부에 펀칭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좀 보여드리면 펀칭 손상이 발생한 위치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의 근접 사진입니다.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조금 재미있을 수 있는데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펀칭 손상한 부분의 바로 옆쪽을 제가 망치로 긁어본 위치인데요. 망치로 긁으면 콘크리트가 모래처럼 긁혀나가고 그 콘크리트 포장과 상부 플랜지 계면에 채수되어 있던 물이 유입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차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에서는 펀칭 손상이 약 1m 구간에서 발생을 했지만 하부는 약 3, 4m 구간에 크게 넓은 범위에 콘크리트가 박락돼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볼수 있고 다음과 같이 측면에서는 콘크리트가 층층이 분리되면서 손으로 긁히면 긁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차로에 발생한 균열 및 들뜬 부위 하부에 보시면 표면 보호제를 보수 시공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백태가 재발생한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손상이 발생하고 바로 이제 GPR 조사와 코어 조사를 실시를 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는데 2차로 포장해 보시면 전단면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고 전체 교량 경간에 대해서 22개소 를 코어 조사를 했는데 최대 열화 깊이가 175mm로 나타난 것을 볼수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 플랜지의 철근이 눈에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의 열화가 심각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화 손상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처음에 각길부에서 우수나 또는 염수가 다음과 같이 유입을 합니다. 포장을 통해서 직접 유입할 수도 있고 포장과 그 콘크리트 방어벽 계면을 통해서 유입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입되는 것은 첫 번째로 콘크리트 내부로 방호벽 하단을 통해서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해서 내부의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균열 박락 상부에선 이렇게 나타나고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내부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에는 박스 내부에서 백태가 발생하고 망상 균열이 발생하는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긴급으로 각길부와 2차로에 보수를 실시를 했고 항구 복구 방안으로 교면 포장을 전면 개량할 건데 올해는 열화부의 단면 복구를 위해서 각길부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놓았습니다. 항구 복구 사진인데요. 첫 번째로 교면 포장과 열화부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터젯으로 청소를 한 이후에 펀칭 손상이 발생한 곳을 다시 메우고 마지막으로 조간 콘크리트 통해서 콘크리트를 항구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제 PSC 박스 거두기의 내부 텐던의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열화 손상 사례에서 보시면 펀칭 손상이 발생한 각길부, 그리고 포장면의 손상과 내부에 백태가 발생한 2차로가 있는데요. 단면을 보시면 내부 텐던이 위치한 곳에 이렇게 지점부의 경우 내부 텐던이 위치한 곳에 열화 손상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각길부의 열화부를 제거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길부의 정착구, 실제로 텐던이 노출된 부분, 텐던이 부식돼서 단면 손실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텐던이 노출된 부분들이 5개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간 콘크리트로 한 번에 타설하지 않고 이렇게 노출된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라우트를 실시한 이후에 조각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상부 플랜지에 대해서 열화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텐던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우리가 텐던과 그라우트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돼서 텐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조계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화부 제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워터젯으로 1200바의 압력으로 워터젯 열화부를 제거를 했는데, 두 번째 노란색 박스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철근 하부에는 열화된 콘크리트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다시 인력으로 600바 정도의 압력으로 수압으로 이제 철근 하부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제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부 플랜지 열화부 제거를 하는데 철근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근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열화가 된 콘크리트 안에서 철근이 부식돼서 단면 손실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박스 표시를 못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철근에 한 20, 30% 남아 있을까 말까 한 단면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위치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철근 용접을 통해서 철근을 보강을 해서 보수를 한 사례인데요. 열화부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열화부 제거를 지금 현재는 기계로만 제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철근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부분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단순히 용접을 통해서 철근을 보강하는 방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고민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SC 박스 거더기의 유지관리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교량이 고속도로에는 한 351개소 정도 되고요. 전체 교량의 수로는 4% 정도 되지만 2차로 환산된 바닥판 면적, 연장으로 보게 되면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지보수에 조금 더 보수적이고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써 있는 바와 같이 구조적 특성이 폐합된 단면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바닥판은 교체하거나 할수 있는데 폐합된 단면이어서 교체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으로 먼저 상태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 평가 기준을 보시면 해설 부분에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 평가 기준을 PSC 박스 거더 교량의 상부 플랜지에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거더 상태 평가 기준에서는 PSC 거더부의 복부판과 하부 플랜지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부 플랜지는 기능적으로 바닥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SC 부재이기 때문에 PSC 부재에 적합한 상태평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기존의 바닥판 상태평가 기준에서 PSC 박스 거더 교량의 상부 플랜지는 제외를 시키고, 신규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평가 기준이 신설되어야 실제로 현실적인 PSC 박스 거더교, 그리고 상부 플랜지, 그리고 거더부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사항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고속도로 교량 최근에 실시된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95개의 교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상부 플랜지 상태평가 등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되게 되면 상부 플랜지의 상태평가 등급은 약26% 정도 이제 C등급으로 변하게 되고요. 전체 교량의 상태 등급은 12% 정도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C등급이 되면 유지보수 예산 투입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반면에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리가 좀 소홀하다, 잘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그 구조물처에서 나온 방침 중에 상부 플랜지 열화 조사 방법입니다. 교면 포장의 개량 사업 선정 절차에서 기존에는 GPR 조사만 가지고 10%를 기준으로 열화 면적이 10% 이상이면 개량을 하고 10% 이하면 개량을 안 하는, 뭐 이렇게 지금 이분법적인 개량 사업 선정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바뀐 결과로는 GPR 조사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코어 채취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게 됐는데요. 먼저 코어 채취를 했을 때 어디를 채취하냐에 따라서 바닥판의 열화 깊이의 차이가 보일 겁니다. 분명 박스 교량의 상부 플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PR 결과에서 열화 면적 10%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에 밀린 경우에 코어 채취를 했을 때
잘못된 위치, 건전한 위치를 채취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됐고요. 현재도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관조사, 타암조사, GPR 조사, 그리고 코어 채취까지 지금 현재는 방침상 하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현재 연구하고 있는 채수 위치를 조금 예측해보자. 바닥판 상면, 상부 플랜지 위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예측해보자 라는 데서 시작을 한 내용이고요. GPR 조사를 하게 되면 포장 두께, 피복 두께, 콘크리트 피복 두께, 그리고 열화 면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수분에 대한 영향, 그리고 데이터의 간섭 특성상 포장 두께 쪽에 신뢰도가 한 7,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요. 그래서 포장 두께에 있는 GPR 데이터를 재가공을 해서 다음과 같이 바닥판, 그리고 PSC 박스의 상부 플랜지에 횡단 경사, 그리고 평탄성을 한번 다음과 같이 뽑아봤고요. 이것을 단면으로 나타내면 다음 두 번째 채수가 가능한 위치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랩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짰고요. GPR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현재 GPR 데이터를 그냥 불러와서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부의 평탄성이 나오고 이 평탄성에 따라서 물이 고일 수 있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상단에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현재 개발, 연구 중인 내용이고 빨간색 위치는 실제 각개부에서 열화부가 발생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아래는 GPR에 조사해서 열화 면적이고요. 그 하부는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제 열화 면적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GPR 조사 결과에서는 열화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사가 됐지만 결과가 나왔지만 채수가 가능하다라고 나타난 것을 볼수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열화가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갈색으로 된 부분 두 위치를 보시면 실제로 GPR에서도 열화가 발생을 하고 채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열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열화 면적으로는 표시가 GPR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채수 예측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GPR 데이터와 채수 위험 위치를 예측을 해서 두 가지 결과를 좀 융합을 한다면 두 가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게 교면 포장의 개량 사업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물 유지 관리는 지금부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숨기면서 유지 관리를 했다면 이런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머리를 싸매서 고민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문구를 넣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진웅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슬라이드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질문 사항을 받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현재까지 한 4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청중들께서 클릭을 해 주신 건 없어서 순서대로 일단 한번 위에서부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텐던 교량 상면 열화부 보수 시 강연선 부식부는 방청 등 처리하지 않고 그라우트 열화 후 복구하셨나요? 그럴 경우 부식 진전 우려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슬라이더 앱을 접속 링크 열어서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진웅 박사님, 그거부터 한번 답변 가능하실지요? 예, 먼저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청 처리를 별도로 하진 않고 그라우트 후에 열화부 복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열화부 복구를 하고 나서 부식 진전 우려가 없을까요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물음표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부식 진전 우려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분을 다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를 실시를 했고, 매실하게
그 이후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부식 진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정착구가 상단에 위치한 곳은 대부분 지점부입니다. 정착구가 위치한 곳은. 그리고 지점부에 있는 그 일부 텐던이 노출된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라우트가 밀실하게 차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표현을 해보면, 정착부 부분에 그라우트가 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텐던 정착부가 파단이 되더라도 처짐 변화율이나 변형률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부분은 부식이 조금 더 진전이 돼서 문제가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차단 시간 그리고 뭐 개통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저희 현장에 계신 그 지사 본부의 관리자분들께서 찾아주셨고, 텐던이 노출된 부분 그리고 정착구가 노출된 부분을 발견을 해주셨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수 조치를 해주신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도 다들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성일 이사장님 질문해 주신 건데요. 발표하신 PSC 거더교 내부 텐던 조사는 언제 시행된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PSCI.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7년도, 18년도에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구조물처랑 같이 해서 긴장재 손상이 발생한 내부 텐던 PSCI 교량이죠. PSCI 단면 교량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고요. 이 앞에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사진은 2017년도에 조사한 사례고요. 위천교까지 2017년도에 조사한 사례고, 학전 이교는 2018년도 폐교를 하는 연도에 가서 바로 조사한 사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PSC 폐거더교 실험 시 긴장력에 대한 실험은 따로 진행한 것이 없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고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긴장력에 대한 실험이라는 게 내부 텐던에 대한 긴장력을 따로 측정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궁금한데요. 아, 실제로 아마 저희가 잔여 긴장력을 얘기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잔여 긴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하게 말씀드려 마땅치 않았었고요. 저희가 그 재하 실험을 한 사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폐교량이어서 저희가 거더를 별도로 드러내서 실험을 한건 아니었고요. 교량에서 거더 5본이 있는 상태, 바닥판과 가로부가 연결된 상태에서 측면에서 긴장재를 절단을 하고, 그리고 재하 실험을 실행한 사례입니다. 절대 잘 값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긴장력 측정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께서는 현재 슬라이드에 같이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저 질의응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한국도로공사의 구조물 PSC 열화, 항구 보수 방법 및 내부 텐던 문제, 그리고 그런 개선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열화된 구조물 보수에 관해서 본사 구조물처나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공유 부탁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세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PSC 박스 거더교의 예. 보수와 관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의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낼지 최근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고속도로에서 돈과 인력 투입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공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여유 있는 차단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충분하게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비용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일 수 있는데, 구조물 보수를 할때 품질에 대한 문제가 국내에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 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착 특성에 대해서만 이제 품질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장과 실내 실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닥판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현재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재가 결국 바닥판인데요. 바닥판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설 염화물, 제설제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염해, 그리고 뭐 동결 융해로 인해서 복합 열화, 그래서 바닥판의 열화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일부 뭐 다음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바닥판 상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사항이 제시된 연구 결과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개정 내용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올렸던 질문입니다. 제가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볼 때는 학전이 이교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2004년도 중공년도로 이렇게 표시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건 훨씬 이제 긴장재의 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 중공년도가 뒤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좀 드러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을 드리면요. 그 슬라이드에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용 기관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학전 이교는 뭐 제설제를 저희가 염수로 분사하기 시작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공용이 한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30년 이상 공용 이후에 폐교가 되고 관리가 안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저희가 17, 18년도에 조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준공된 교량들을 보면 그라우트가 70년대 교량보다는 조금 더 밀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라우트 기준이 지금보다는 조금 불명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뭐 서울시에서 정릉천 고가교 이후에 그라우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품질 기준 또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 그라우트 상태, 그리고 텐던의 부식 발생 우려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훈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바닥판 기존 철근을 용접할 때 용접이 가능한지 검토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접이 가능한지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한번더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훈 교수님 거기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올려주시든지 혹시 그 질문석으로 나오시면 마이크를 쓰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실지요? 그러면 아, 예, 질문석으로 갔는데요. 예예 들어오십시오. 예. 이제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저기 그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철근 종류가 일반 구조용 철근과 용접용 철근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구조용 철근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경우에 기존 철근에 이제 새로운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목뿐만이 아니고 건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콘크리트 학회에서 이거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 그게 설계 기준에 반영이 돼서 지금 국가기준센터에는 콘크리트 구조 기준 강도 설계법이 이제 공통편이 지금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곧아이그 심의가 다 끝나면은 이제 공표가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실 수 있는 게 콘크리트 기준 학회 기준 2017년 판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기존 구조물의 철근을 이제 확장 등의 이유로 용접을 할 때는 그 철근이 용접 가능한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 철근의 일부를 절단해서 뭐 화학 성분 분석하는 데 의뢰를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탄소 당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탄소 당량에 따라서 용접 가능하면 그냥 용접하면 되고, 용접 가능하지 않은 탄소 당량이다 그러면은 예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용접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올려서 이제 용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거의 과거에는 물론 안 했었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수보강하시는 분들도 좀 알고 계시고 정확히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감사합니다. 정보 주셔서 혹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진웅 박사님 따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실제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접을 했던 사례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용접을 하고 철근을 보강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캔틸레버보다 보니까 상부에 있는 노출된 철근이 주철근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에 철근이 잘려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용접을 진행을 했고, 현장에서 용접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들이 몇개더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도로교통연구원에서의 계획을 여쭤보는 질문들이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 유지관리 기술교류회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그 다음에 비파괴 점검 사례, 그리고 이어서 공동 및 텐덤 부식에 대한 연구 계획이나 연구 현황을 여쭤보셨는데요. 세 가지를 좀 포괄지어서 지금 최진웅 박사님께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먼저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 유지관리 기술교류회는 지금 시설안전공단에서도 많은 서울시설공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지관리 관리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좀 전문적으로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방법론이고요. 기술 교류의 색깔도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답변을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텐덤 비파괴 점검 사례 연구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17, 18년도에 진행된 긴장재 손상 연구에서도 내부 텐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파취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앞서 제5차, 제4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많은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한 건한 가지 기술, 단일 기술로 써서 내부 텐던의 부식, 그라우트 상태를 조사하는 건 어렵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도로공사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로 제시한 내용은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이나 그라우트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잡혀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상부 유입수, 포장 상부 노면수나 방호벽으로 타고 내려오는 유입수 등의 정확한 유입 경로 수량 등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요라는 질문인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술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더 아마 연구하실 부분들이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넷 코리아의 김재석 제가 직함이 이사님이시던가요? 부착식 내부 텐던의 잔류 긴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슬로 스트레스 및 크로스보우 측정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과거에 중소교량 장수명화 연구
관련 발표에서 한번 다루신 적도 있으니까 아까 저희들 논의하면서 나왔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최진웅 박사님께서 실제로 실험을 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좋은 의견들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셨던 질문들은 마침 다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었고요. 시간이 한 2, 3분 있지만 혹시 최진웅 박사님 저 추가로 이렇게 혹시 답변 보완하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설계 부분에서 긴장력의 여유량, 여유도라고 표현을 한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의 거더가 있는 교량에서 내부 텐던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설계 여유도를 조금 확인해 본, 검토를 해본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일반 교량들, 고속도로에 있는 교량 같은 PSCI 단면의 교량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텐던, 모든 거대 텐던이 절단이 손상이 발생을 해도 끊어져도 파라종이 타지 않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이유는 고속도로를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텐던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교통 차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일 거더에 그냥 뭐 손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라라기보다는 좀 크게 봐서 넓은 범위에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재훈 교수님 질문 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 내부 텐던이 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연구 아이템으로도 좋고 다른 부분에서도 좋고, 고민한 결과들이 다음 시간에 또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 개정 사항 중 교량편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조성우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교량실에 근무하고 있는 조성우입니다. 먼저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에 발표를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설공단 측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 가운데서 교량의 세부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진단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고민했던 그런 사항들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세부 지침의 개정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 기준으로 이전에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진단과 성능 평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지침의 개정 연역이 되겠습니다. 1995년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3년도에 세부지침이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12월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주요 개정 사항은 사장교 그리고 현수교, 그 다음에 엑스트라 더스교 같은 트러스 교량과 그리고 이제 트러스 아치 교량에 대한 가중치에 대해서 부여가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이제 나온 세부지침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는 진단편에 어떤 모태가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 1월에 한 차례 더 세부지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사고 터널에서 그 덕트 슬래브, 환기구에 해당되는 덕트 슬래브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일본 그 중공도에서 확인을 해본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터널의 천장 부분에 앵커 볼트를 통해서 이 수직 행어를 고정시켜 놓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 볼트가 탈락이 되면서 덕트 슬러브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붕괴가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0월경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그 야외 공연장에서 그 환기구 덮개 위에 있던 관중들이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환기구 덮개가 붕괴가 되면서 추락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환기구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연결 상태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17년도에 개정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 1월에 기존 시특법이 시설물 안전 관리 시설물 안전법으로서 한 차례 개정이 전부 개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 주요 골자가 그 3종 시설물이 재난안전법상의 3종 시설물이 시설물 안전법 내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가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평가 그리고 성능평가 편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세부 지침이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한 차례 진단편이 개정됐던 부분은 특수교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 현수교 그리고 사장교 에 대한 부분, 아치 트러스 교에 대해서도 역시 특수교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그런 개정 사항이 있었고요. 성능 평가 편에서는 2019년도에 절도 사면 관련해 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일부 개정 사항이 있었고, 2019년도 9월에 진단 편에서는 수리 시설 쪽에 일부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전에 이루어졌던 주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드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인데요. 18년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 박스 거드에 국한된 그런 상태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텐던에 대한 그런 평가 기준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릉천 고가의 P41번 해당되는 4번 텐던이 파단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 그 전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긴급 출동을 하게 되고요. 총 480m에 대한 이 긴급 정밀안전 점검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 4번 텐던을 포함해 가지고 1번에서 6번까지 텐던을 다 교체를 했고요. P46번에 해당되는 부위도 역시 텐던 교체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텐던을 교체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KS와 BS를 통해서 당시에 적용됐던 강연선에 대해서 표준 규격을 확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연선 파단의 원인은 이를 모식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하부에 이제 그 정착구에 해당되는 방향 전환 블럭에서부터 이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까지의 고조차가 3m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41번 해당되는 중간 지점부 상단의 텐던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 때문에 이 상부 쪽이 제대로 밀실하게 충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를 히점부하고 종점부에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상단 쪽에는 그라우팅이 충진이 안돼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연선에 부식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 직상부에 위치해 있는 당시 배기구에 해당되는 에어벤트가 충진을 완료한 다음에 밀실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면 수술이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부식이 이제 유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면 쪽에서 이제 살포되는 재설재 영향에 의해서
염화칼슘 속의 염화물 이온에 의해서 이런 부식들이 점차 심화되면서 파단에 이르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서울과기대에서 이제 개발했던 진공 그라우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투명관을 사용해서 충진이 되는 어떤 상태들을 확인을 하고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텐던 내에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밀실하게 채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진공 그라우팅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그라우팅 충전 상태고요. 우측에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일반 그라우팅을 갖다가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단 쪽에 제대로 충진이 안돼 있는 상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밀실하게 충진된 상태하고 비교를 할수 있고요. 곡선부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그라우팅에 비해서 상당히 밀실하게 충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그 파단 사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조사 기법들이 PSC 박스 거대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장력 측정이라든지 타음 조사를 통해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드릴링을 통해서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조사를 한다든지 개복을 통해서 이제 강연선의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조사 기법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2018년도 6월에 저희 세부 지침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행 기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토부 건설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막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의 어떤 표면의 어떤 손상들을 확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된 부분인데 상당히 말끔하게 포장이 돼서 손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막 시공이 끝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망상 균열이 다수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아스팔트의 어떤 재료적인 특성과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수화열에 의해서 타설 직후 경화하는 과정에서 내 외부에 구속기구에 의해서 표면에 이와 같이 망상균열들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재료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그 세부 지침을 보시게 되면은 포장의 불량률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 불량률이 10% 이상이 되게 되면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B등급에 해당되게 되겠지만은 막 시공이 완료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D등급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재포장을 실시해야 되는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설을 보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포함해서 모든 교면 포장의 상태 평가에 적용한다. 동일한 평가 기준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도로 학회 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장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손상 면적을 가지고서 등급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국과 캐나다 쪽에 상당히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포토의 발생이라든지 그 부위의 누수 채수되는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배수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승차감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정성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토목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발생되어 있는 손상들을 크기와 그리고 깊이 이런 부분들 사이즈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요철에 대한 부분들, 즉 승차감과 연결해서
어떤 평탄성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의 어떤 면적률, 손상률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손상의 사이즈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부위에 전체적으로 포장면에 침수되는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위가 이 부분을 침수되는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승차감의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평탄성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를 시켜서 평탄성이 어느 정도 지수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서의 침수가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바로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도로공사 쪽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차도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럽계 부쪽이 상시 침수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도로 포장의 어떤 그 구배가 2%로 해서 이 배수구를 통해서 기럽계 쪽으로 이제 배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쪽 부위로 지속적으로 교면수가 유입이 되고 상시 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시 침수라는 것은 이 포장층을 통해서 하면의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이 침투된 교면수들이 콘크리트의 열화를 촉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겨울철에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는 동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도로 도심지에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겨울철 제설자의 살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염화물 이온의 침투에 의해서 철근의 부식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화물 함유량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상됐던 부분대로 철근 위치에서의 염화물 함유량이 2.5kg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토목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염화물 확산 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정법 내지 오정법을 이용해서 염화물 확산식을 이 프로그램 내에 내재가 되어 있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실측치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의 그래프를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표면 염화물 그리고 초기 염화물 그리고 염화물 확산 계수를 갖다가 조정을 해 가면서 이 파란색 그래프에 일치를 시켰을 때 최적의 염화물 확산 계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보셨던 그 염화물 확산 계수는 산정을 해보니까 4.86 제곱센티미터 연간 이 정도 4cm 이상의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강산 교량에서 물이 찼다 빠졌다는 간만대에서의 그 평균 염화물 확산 계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1km, 1c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한강상의 어떤 그 수분의 침투에 의한 그런 영향보다 오히려 교면 포장에서 침수에 의해서 확산되는 염화물의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이 바닥판 상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화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초석형 콘크리트를 통해서 단면 복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바닥판 상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표면 손상 면적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판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들을 1방향과 2방향으로 나눠서 균열폭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진단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바닥판 하면 쪽에서 조사된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장층에서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포장층을 제거를 하고서 코어를 채취를 해서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압축 강도라든지 염화물에 대한 이온양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채소에 대한 경향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이 상태평가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미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에서 1979년에 제시하고 있는 콘크리트 바닥판의 평가 등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9등급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염화물 함유량에 대해서 콘크리트 바닥판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교량의 이제 가중치가 지금 현재 진단편과 성능평가편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능평가편은 상태와 구조 안전 성능을 포함해서 안전 성능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내구성 평가, 사용성 평가까지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단편의 경우에는 여기에 탄산화하고 염화물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상태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산화와 염화물을 포함해서 가중치가 100으로 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성능평가편에서는 외관 조사를 통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구성에 대한 부분, 즉 탄산화하고 염화물에 대한 가중치가 빠져서 주요 부재인 거덕, 그리고 기초, 교량 받침 부분에 부과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상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단과 성능 평가가 이렇게 이원화돼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 혼선이 빚어지고, 그리고 이제 평가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능 평가 쪽으로 해서 이론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진 장치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부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댐퍼라든지 전단기, 그리고 이제 거더를 묶고 있는 연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가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평가 기준을 정립을 해서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에 있어서의 누수 부분이라든지 강제에 있어서의 어떤 누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태 평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탄산화하고 염화물에 대한 평가를 진단과 내구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산화와 염화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탄산화 깊이, 그리고 철근 위치에서의 염화물 양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향후 철근까지 도달하는데 남아있는 잔존 수명,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단편에서는 현재의 탄산화 잔여 깊이, 그리고 철근에서의 염화물 이온 양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 성능 평가에서는 잔존 수명까지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향상된 그런 평가라고 할수 있으며, 향후에는 내구 성능 평가 쪽으로, 즉 성능 평가 쪽으로 이론화하는 쪽으로 역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면 포장의 상태 평가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기준 개발을 통해서 현재 포장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을 새로이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중 장기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점검 진단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호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화면을 조성호 부장님께서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이 한 4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일 이사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먼저 질문하셨던 것이 현재 이제 두 번째 거입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더 상태평가 기준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에 덧붙여서 지금 제일 첫 번째 거, 추가 질문은 더 해주셨는데, 내부 텐던과 외부 텐던의 구분, 내부 텐던에 대한 비파괴 조사, 그 다음에 정착단 조사 방법, 그리고 교량 형태별, 공용 연수별, 비파괴 조사 개소수 기준,
그다음에 아마 미파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 조사 개소, 복구 방법 등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전반적인 그 상태 평가 기준 보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거도의 이제 상태평가 기준에 대한 그 추가 반영 계획 부분인데요. 아까 그 전에 이제 그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조사 관련해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 부분에서 PFC 박스 거도의 바닥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태평가 기준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아까 처음에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거도에 있어서는 바닥판 하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콘크리트 거도로 지금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텐던과 외부 텐던에 대한 어떤 판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내부 텐던에 대한 어떤 조사 기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GPR 탐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텐던의 어떤 형상, 위치, 그리고 깊이 뭐 이런 부분들을 탐사를 해가지고 확인했었던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요. 그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좀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외부 텐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파괴 시험 개소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수량이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자 진단자에 따라서 그 조사 수량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복을 한다든지 천공을 통한 이제 내시경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사 수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S 거더 상태평가 기준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성현 이사장님 필요하시면 추가 질문 또 올려주시고요. 이어서 지금 페이지가 마침 올라와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도로공사에서 말씀하셨던 PSC 박스 버더교 상태 플랜지 상태 평가 기준 상향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 논의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부 플랜지 하면은 건조 수축으로 인한 종방향 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로 무조건 기준을 상향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마 실무를 하시는 분께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욱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준 상향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자료 중에서 무조건 기준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우선적으로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거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PSC 바닥판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수행을 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상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평가를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진웅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아마 그 위에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질문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 개정 시기를 좀 여쭤보면서 도로 유지관리 기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달라고 부탁 말씀이신데요. 혹시 조성호 부장님 시기를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시기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은 네. 뭐 비단 PSE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또 개정 사항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계속 이제 바닥판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오늘 두분 발표하신 내용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좀 리드하고 계신 분들 쪽에서 이제 바닥판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염화물을 고려한 바닥판 상태 평가 등의 경우 몇 개소의 코어를 통해 바닥판의 상태 등을 평가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 좀 네. 같이 이제. 코어의 개수를 제한하고 한정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시설물별로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한 공투로라 두 공투로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GPR 탐사를 한다든지 코어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몇 개소를 해야 되고 GPR 탐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감히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영세하고 소규모의 그런 점검 업체나 진단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현실적인 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 조항으로서 갈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 주체의 어떤 의견, 관리 주체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고려를 하게 되면 선택 과업적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코어를 항공을 해서 샘플링 조사만 할지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많은 그런 코어를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개수로서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는 책임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나오는 질문도 비파괴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브 텐던의 경우 드릴링 코어 등으로 해서 손상을 야기하는 것이 중장기 유지 관리에 적합한 것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는데요. 그 질문에서 이제 안 아픈데 아프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저 위로 지금 좋아요를 하나 받아서 위로 올라간 게안 아픈데 아프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하고 실제 상황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조성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관리 주체도 그렇고 제가 여러 자문위원님들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탐사를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택 과업을 해서 대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민간 진단기관이나 점검기관에서는 굉장히 좀어그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게 됐을 때 어떤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요. 드릴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어떤 개수를 또 정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GPR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탐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뭐 탐사에 의해서 나오는 게뭐 두께가 상당히 시공상의 두께에 비해서 현저하게 얇게 시공이 되어 있다든지 뭐 누수가 심하게 발생에 대해서 그 부위가 상당히 취약 부위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확실히 드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책임 기술자가 그런 부위들을 갖다 결정을 해서 드릴링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드릴링을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내부 텐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외부 텐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세부 지침 자체가 결국은 확인을 통해서 이런 여러 상태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기술자의 영역으로 돌려놓고 이런 대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선택 과업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머지 이제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질문이 둘다 일단은 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장 자재의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계획을 여쭤보셨고요. 또 배합비 조정하는 방향 그리고 위로 하나 이제 좋아요를 받고 올라간 경우가 포장 평가의 경우 배수 용량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남아있는데 뭉뚱그려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포장 쪽에 대해서 혹시 관련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구조물에서의 현재의 노후화되고 열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부지침에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접근조차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택 과업을 통해서 GPR 탐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어를 채취를 해본다든지, 하는 어떤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영역들을 갖다 남겨놓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 그런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여멍을 분석을 하고 또 내시경을 통해서 코어 채취를 통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도 확인을 해보고 염화물 양도 확인을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어떤 강화 쪽으로 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모든 점검자들 그리고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준을 강화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시설물의 안전을 꼭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담아 놓음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놓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배합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은 이건 이제 시공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간이 이제 좀 길어져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그런 말씀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경험과 또 수반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이런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 부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들을 경청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더 의견들이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으로 알겠습니다. 1분 시간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입니다. 저는 지난 학술 영역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텐던 그라우트 보수 매뉴얼과 장기 부식 모니터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배경 그리고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수 그라우팅 현장 적용했던 결과, 그리고 장기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실내 실험, 또 마지막으로 보수 그라우팅 매뉴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 발표 자료에서 소개가 잠깐 됐었는데요. 정몽천 고가교에서 긴장재 파단이 발생한 이후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저희 학회, 교량 및 구조공학회, 또 콘크리트 학회와 이 긴장재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영역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외부 긴장재에 대한 장기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그 이전 영역 결과에서도 그랬고, 이 영역에서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 뒤에 이제 심창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이 공동이 발생한 구간, 다시 말하면 그라우트가 채워지지 않아서 강연선이 노출된 구간에서 대부분의 부식이 발생을 했고요. 그라우트가 잘 채워진 구간에서는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식, 공동이 채워지지 않은 구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움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존 해외 사례들을 보면 공동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강연성 파단이 발생한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그라우트와 새로 주입한 그라우트 사이에서 어떤 매크로셀 부식 같은 현상에 의해서 긴장재 부식이 굉장히 촉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셀 부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발표도 해주실 이승경 박사님 자료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녹색이 이제 기존 그라우트고, 부식이 발생한, 그러니까 공동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이 공동이 있는 구간에 다시 새롭게 보수를 해서 채우게 되면 이 구간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 상태가 안 좋은 그라우트 영역에서는 오히려 양극구가 형성이 돼서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과제는 이 보수 그라우트를 실제 적용을 하고, 이 보수 그라우팅을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주입이 되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이 목표고요. 두 번째는 주입을 한 이후에 이제 비교적 장기죠. 한 2년 정도 이제 경과 후에 조사를 했을 때이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요. 그런데 이제 미교체 긴장재를 두고 우리가 그라우트 보수를 한 이후에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비파괴 시험 방법으로 정확히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 모컵 실험체를 만들어서 실제 보수 그라우팅을 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부식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모아서 보수 그라우팅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수 그라우팅 적용했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전에 1부에서도 소개가 됐었지만, 이제 저희가 적용한 방법은 진공 도움 압력 그라우팅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진공 그라우팅은 이제 진공 상태를 유지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라우트가 주입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진공에 의해서만 주입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진공 상태, 진공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압력을 같이 가하면서 그라우팅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공 도움 압력 그라우팅이라는 방법을 적용했고요.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압력 그라우팅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베이큐 그라우팅과 프레셔 베이큐 그라우팅, PVG, 프레셔 그라우팅 세 개를 비교해 본 결과인데, 씰링에 소요되는, 즉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씰링에 소요되는 그런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이 진공 그라우팅에 비해서
프레셔 베이컨 그라우팅이 훨씬 적게 소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실링에 좀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우리가 효과적인 충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진공 동 압력 그라우팅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 그라우팅 절차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표와 같이 이 순서도와 같이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덕트부를 제거하고 일부만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덕트를 설치하고 거기에 주입구와 배출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에어 타이트니스 테스트라고 해서 기밀성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링을 해서 원하는 수준까지 기밀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공 장치를 가동을 해가지고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주입구를 통해서 압력을 동시에 가하면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현장에서 주입구, 배출구 등을 설치한 모양이 되겠고요. 이후에 기밀성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믹싱을 해서 그라우트를 현장에서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이 이제 진공동 압력 그라우팅 방법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정릉청 고가기호 예를 들어 저희가 P24, 피어 24의 L6 긴장재에 대해서 주입을 한 사례인데요. 여기 정릉청 고가기호는 앞서도 소개가 됐지만 여기 첨단부가 있습니다. 위 상단부 이쪽으로 이제 수분이 침투한다든지 또그 염화 칼슘을 혼입하고 있는 수분이 침투해서 부식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이쪽이 이렇게 그림처럼 공동이 많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격벽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충전 상태를 확인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주입을 하면서 주입이 실제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거고요. 뭐몇 차례 시행착오로 바꿔서 여기 새들부에 이렇게 그라우트 유출 호스를 둔다든지 아래쪽에 먼저 약간 그라우팅을 해서 경화를 시킨 다음에 최종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왼쪽 보수 전 사진이고요. 보수 후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격벽 내부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격벽을 통과해서 시점부, 종전부를 봤을 때 충분히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일부 이렇게 상단에 조금 이렇게 공기 때문에 주입이 안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우교 같은 경우는 오른쪽 교대 쪽을 보시면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왼쪽 사진과 같이 비어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배출구 주입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흡기 호수를 아까 그 정릉청 고가기호처럼 안으로 밀어 넣어서 그라우트가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했고요. 1차적으로 보수를 실시했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진공 펌프를 끄면 압력이 감소하면서 채웠던 그라우트가 다시 호수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진공 펌프 작동 후를 끈 후에도 추가 압력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잘 채워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정착구 쪽인데요. 정착구는 이렇게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위쪽 상단 쪽에 있을 경우에 잘 채워지지 않는 경우 많고 시공할 때 이쪽 배출구를 통해서 그라우트가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배출구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들이 정릉청 고가기호에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단부가 채워지지 않고 아래쪽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배출구가 상단부에 위치해야만 잘 채워지고 끝까지 혹시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뚫어서 공동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교의 경우에 이렇게 공동부가 확인이 돼서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그림과 같이 호스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T자형 형태로 밸브를 연결해서 흡기 후에 다시 그라우트가 주입하는 것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그라우트가 한 구멍으로 주입되도록 이렇게 보수를 실시를 했고요. 이게 이제 보수 후에도 충전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라우트 주입에 앞서서 먼저 목컵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험체를 오른쪽 사진과 같이 만들고요. 아까 설명드린 방법으로 실시를 했는데 한쪽은 중간에 일찍 펌프를 끈 바람에 위쪽이 살짝 안 채워진 상태가 나타났고, 오른쪽은 마지막까지 압력을 잘 유지한 경우에 채워지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도 적용을 해서 그라우트 주입을 마쳤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에 주입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동 부피를 미리 알고 나중에 들어간 양을 가지고 이게 충분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공동 부피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공동 부피 추정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압력법, 보일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공동 부피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플로우 미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 양을 직접 측정을 해서 공기, 들어가는 속도죠. 속도를 직접 측정해서 공동의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 장비가 없어서 사실 압력법으로밖에 시행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서울교의 예를 들어보면, 이세 군데에서 제가 측정을 했는데, 실제 주입량과 공동 부피 양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법의 경우는 실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차가 좀 크게 날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플로우 미터법이라든지 좀더 개선된 공동 부피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라우팅을 하고 이제 교체를 바로 했던 것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뜯어서 바로 충전 상태를 확인했고요. 미교체 긴장재의 경우는 저희가 2년간 유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에 다시 뜯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보수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 채움 상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과 같은 경우에 채워진 것과 기존 그라우트가 분명하게 경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잘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라우트를 없애고 가면서 상태를 보면 이렇게 표면 부식 정도는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있던 부식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정량적으로 판단이 좀 곤란했는데요. 기존 그라우트 쪽에서 원래 우리가 매크로셀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태가 안 좋은 기존 그라우트 쪽에서 부식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그라우트 주입 이후에 발생한 부식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릉천국과 그 다른 위치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교도 마찬가지로요. 그라우트 채움 상태가 이렇게 뭐 이제 배출구 설치했던 위치들 조금 지저분한 걸 빼면은 그 주변에 약간의 공동 빼면은 전반적으로 충전 상태 양호했고요. 긴장재 상태도 마찬가지로 표면 부식 정도 확인되는 수준이었고 피팅 코로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전이 잘 된다. 저희가 적용했던 진공 도금 압력 그라우팅 방법으로 충전을 잘할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청 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강연선에서는 표면 부식 외에 추가적인 부식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적용했던 미교체 긴장재는 실제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라우트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요. 기존 그라우트가. 그 그라우트 내에 염화물이나 황산염 이온 농도도 높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릉천 곡괄기와 서울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재 부식 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실내에서 이 보수하는 것과 유사하게 모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기울인 시험체를 만들었고요.
와이어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와이어가 너무 두꺼워지면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데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 한 가닥을 적용을 했고요. 하나는 이렇게 연결된 와이어, 하나는 끊어진 와이어를 삽입하고 이두 와이어 사이를 전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 사이에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두 와이어 사이에서 흐르는 매크로셀 전류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극을 설치를 해서 이 위치에서의 전위차를 측정을 해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대비 전위차를 측정을 해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동일한 시험인데 이제 수직관 형태로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좀 여러 개의 변수를 실험할 수 있도록 작은 시험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앞서 보셨던 먼저 1차 그라우트 이렇게 1차 그라우트를 채운 이후에 공동이 있는 상태에서 촉진 부식을 시켰습니다. 촉진 부식은 물만 주입하는 경우와 염수, 클로라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물을 주입하는 경우, 그리고 그 농도를 좀 달리했고요. 탄산화 촉진을 해서 pH를 낮춘 상태로도 우리가 물을 주입해서 부식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 1과 시리즈 2의 숫자가 좀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1차 그라우트 주입 후에 부식을 시키고 관찰을 한 다음에 2차 그라우트 주입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고요. 시리즈 2 같은 경우에 시험치의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라우트의 성분 분석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시험체 만들어 놓은 전경이고요. 저희가 2차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는 이렇게 방청제를 쭉 채워서 함침을 시킵니다. 24시간 동안. 그리고 이후에 빼내고 다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그런 보수를 실시를 했고요. 앞서 잠깐 보시면 방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방청을 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질산 칼슘을 사용을 했고요. 한 가지 케이스는 저희가 폴리머,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던 우리 폴리머를 이용한 방청도 같이 실시를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측정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 중간 경계부가 저희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이쪽이 그라우트가 계속 염수 같은 경우에 염화물이 침투해서 염화물 함량이 높은 상태의 기존 그라우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는데요. 우선 이제 만들고 나서 염수를 계속 가했을 때 점점 전위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이후에 다시 그라우트를 주입한 이후에 확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패턴을 지금 다 보입니다. 염화물이 있든 아니면 물을 주입했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위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담수를 채운 경우 그리고 아질산 칼슘을 함침시킨 경우가 가장 높은 OCP 회복, 그러니까 전위차가 커지는 정도가 더 높았다. 다시 말해서 더 이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외기 온도인데 외기 온도에 따라서 전위차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 2의 경우도 비슷한데 전위의 전체 크기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체 크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라우트 주입 이후에 전위가 증가하는 것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 매크로셀 전류이기 때문에 매크로셀 전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계속 촉진 부식을 시킬 때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공동부가 양극부가 되고 그라우트부가 음극부가 되는 그런 전류, 매크로셀 전류가 형성이 됐다. 매크로셀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공동부의 채움 이후에는 역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존 그라우트부가 양극부로 전환되는 그런 매크로셀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매크로셀 부식 전류가 크지 않고요.
이후에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 그러니까 직후,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텀이 긴 거고요. 여기는 직후를 보면 이렇게 메클셀 전류가 확 역전되면서 커집니다. 커지는 것을 보면 클로라이드가 있는 경우, 방청제를 쓰지 않고 클로라이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방청제를 쓴 경우, 같은 클로라이드 농도인데 방청제를 쓴 경우는 훨씬 빨리 감소해서 점차 0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염수 주입을 한 경우 가장 높았고요. 염수 주입을 했더라도 아지산 칼슘이나 폴리머 처리를 했을 때 전위가 낮았습니다. 전류의 크기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0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성혁 교수님 먼저 마무리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염화물 농도와 황산 유연 농도를 비교해 보면 염소 유연 농도가 상당히 저희 시험체의 경우에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황산염 유연 농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황산염 유연 농도가 좀 높았을 때 부식 전위 회복은 컸지만 메클셀 전류는 더 크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이 황산염 유연 농도 염화물 양이 메클셀 부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뭐좀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생략하고요. 매뉴얼의 기본 방향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공 도입 주입 압력 주입 공법을 가지고 제그라우트, 즉 보수 그라우트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을 했고요. 주요 국외 국내 자료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보수를 실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강해선이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기존 그라우트의 상태가 어떤지, 단면 결손이 발생했는지 등을 가지고 공동 보수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존 그라우트의 염화물이 높거나 그라우트가 젖어 있어서 황산염 이온 농도가 높다든지 또 부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면 기존 그라우트를 제거하도록 했고요. 기존 그라우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방청제를 함침해서 이후 보수 그라우트를 주입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된 것과 같이 참고하시고요. 이런 절차들을 제시를 했고요. 시험 항목들을 제시해서 현장 품질 시험 주로 예비 시험들 외에 예비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예비 시험 이후에 현장 품질 시험은 좀 단순화시켜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기준치는 기존 자료들을 참조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입 배출구 간격이라든지 김일성 시험의 조건이라든지 또 그라우트 주입 압력 등등을 저희가 매뉴얼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 뭐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고요. 결론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근 교수님, 많이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이어서 외부 텐더의 점검 및 부식의 역학적 영향 평가 방안에 대해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은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뭐 서울시설공단하고 한 연구과제 결과는 여러 번 발표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만 중심으로 몇 가지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점검 방안은 뭐 서울시설공단에 지금 공개한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참고를 하시니까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뭐 노후개량 연구단에서 연관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은 뭐 내부 부식 같은 경우에 진단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부식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길이에 따라서 어디에 얼마만큼 있을지 정량화하는 것도 좀 어렵고 일부 점검을 했다고 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진단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주로 이제 봐야 될 구간들을 많이 솎아냈다는 거는 좀 저희가 이제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진단에 관련된 지침이 있긴 있는데 뭐그 정도 수준이면 의사결정이 쉬울 텐데 좀 애매한 정도 수준의 부식 정도나 원인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요. 청담 1교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존치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식이 굉장히 국부적인데, 전체 구조에 미친 영향은 아까 도로공사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사실 1 사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교체를 할지, 보강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방안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일에 정릉청구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처를 할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노후 PSC 교량의 성능 모델 구축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구조물이 워낙 많기도 하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가 생각한 이제 핵심 관리 지표는 딱두 가지입니다. 잔류 PT량에 따라서 균열 여부. 그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부식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이제 시간 의존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야지 향후 성능에 측도하고, 지금 현재 상태의 성능 평가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체계인 거죠. 이런 체계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상태에 이제 서울시설공단하고 저희가 이제 이거 연구해가지고 제안한 사항들도 반영해서 좀 개선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런 이제 대처를 하기에 충분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부식 점검 방안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설공단하고 이제 연구까지 하고 나서 외부 인장제 점검 지침이라는 걸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점검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내시경이나 아니면 개복조사 했을 때저 내용을 보고 저 사진 기반으로 부식의 정량화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부식 잔류물을 제거하고 핏 게이지로 재보고 이러면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대1로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진을 자꾸 보다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부식인지, 어느 부위를 봐야 될지에 대한 참고는 될것 같아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본적으로는 부식 강연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노출돼 있을 때가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 긴장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출 부위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저는 이게 단지 유지관리 단계에서 점검뿐만 아니고 준공검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진단업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야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각적으로 금방 알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이 그라우팅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사례에서 여기 보신 것처럼 덕 함석판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우트 상태에 대한 부분, 공극이 있는 부분, 노출 부분, 완전 노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선이 파단되는 뭐 이런 상태로 가고 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덕트 안에 강연선이 굉장히 많고 볼수 있는 데가 있고 볼수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연선 하나에서도 소선이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강연선 안에 있는 소선이 가장 크리티컬한 부식량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부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역학적 거동 평가를 하려면 사실은 소선 단위의 단면 손실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 교량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부식 정도를 정량화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점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심각한 부식이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핏게이지나 이런 정량화 도구를 이용해서 정량을 하시고 그걸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육안 관찰 가능한 강연선 부식을 육안 관찰이 안 되는 강연선 전체에 대한 값이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면 부식의 정량화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부식 강연선을 다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소선 하나하나씩 다 핏 게이지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요 소선을 기반으로 해서 단면 손실 전체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길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 그때 샘플링을 했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잘라서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학적 거동 평가할 때 이제 그 전에 연구자들이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질량 감소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잘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식 깊이 측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이제 부식의 이제 단면 손실 형상이란 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부식 강연선의 성능 예측 모델들을 이제 계속 연구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제 부식을 조사하고 그다음 역학적 성능을 평가해서 특히 이제 인장 강도하고 극한 변형률 저희가 처음에는 인장 강도를 보다가 가면 갈수록 이 극한 변형률 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면 손실을 강연선 기준으로 할 때하고 소선 기준으로 할 때 변동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선 단위 단면 손실이 역학적으로는 더 정확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방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손실하고 극한 강도 사이의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손실하고 극한 변형률 사이의 관계식을 제시는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극한 변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연신율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성 파괴를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모든 텐던이 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부 텐던인 경우는 나머지 텐던들이 이제 연신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만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평가해야 될 사례가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기술자들이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소선 단위의 바일리니어 모델을 써서 부식 하나하나의 정량화에 그 기반해서 등가 재료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방법론은 저희가 제시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저희가 노교랑 연구단에서 채취한 이제 그런 이제 강연선까지 포함해서 계속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강도 쪽은 조금 신뢰도 구간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 연신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구할 때도 5%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란을 많이 하셨는데 데이터를 봐도 그 근처에서 드랍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논문 작업을 할 때는 이거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연신율 부분은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뭐 계속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재로 넘어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강연선 자체의 거동의 차이도 있지만 부식이 있으면 부착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착력 저하나 비부착 거동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역 적합법을 써서 이제 거동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내부 강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저 부식 구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연구를 한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인데 대부분 이제 한계가 실내 시험이고 의도된 부식에 기반한 연구들이라는 게 이제 좀 한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강연선 하나만 넣어서 부식을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관을 삽입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염수를 계속 넣어가지고 부식을 시키는 그런 이제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텐던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강연선이 세 개인 경우도 했습니다. 뭐 부식 수준도 다 다르게 하고 유효 긴장력도 조금 차이를 주고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그래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연성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강연선 숫자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강도가 팍팍 떨어지는 구간들은 결국 연성의 문제고 나중에 이제 이 부재를 다 깨고 나면 이렇게 와이어 프랙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항복이 일어난 이후에 콘크리트 앞괴로 파괴가 돼야 되는데
조선 파단이 이제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되는 거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롱사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지점부 부근의 부식의 영향은 구조적 거동에는 굉장히 영향이 적고요. 단지 부착 여부가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부착이 안 되면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휘임 실험 보면 이제 최초 파단이 될 때 이제 이게 신호가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이제 와이어가 하나씩 파단될 때마다 이제 이런 리스판스를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알아낼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데미지 인디케이터라고 지금 이제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균열 거동 자체는 아무래도 부식 수준이 높으면 이 균열 간격이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 부착에 의한 이제 분포가 좀 적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균열 이후의 거동도 이제 사실은 강성의 문제긴 한데 균열폭 발달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교랑에서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PSC 거더교랑에 경간 중앙에 휘임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느냐? 그 휘임 균열이 이제 옛날에 DB18 하중에 의해서 그 내하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이 PSC 강선에 손실이 크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유발될 사례가 있는데 그런 조사는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식 유도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긴장 약화가 로드셀에서는 어느 정도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성 검진은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확인했는데 이게 이제 실내 실험이라서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덕트를 약간 까서 그라우트에다가 배운율 게이지를 붙여서 관찰을 했거든요. 부식을 시키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센싱 용도로 쓸 수 있을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일에 부식을 가지고 있는 텐던을 그냥 그라우트 보강을 했을 때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투명창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센싱으로 뭔가 인디케이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부식이 있는 강연선은 강도 측면에서 인장 강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신율의 감소를 고려한 병률 적합법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험한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영주 교수님하고 확률론적 유한 요소 해석이나 아니면 이 성능 예측을 위해서 몬테카롤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평가 방법도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사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제시는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이제 실제 실증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나온 제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아까 여기 이제 측정된 사례를 보시면 한 26 마이크로스테인 정도 이거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제안한 시각하고 유사하다. 뭐 요 정도 확인된 거지 실제 멀티 텐던이 있는 이런 거더에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비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노교랑에서는 이 실교 거더들을 가져와서 실험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옛날에 이제 거더들은 다 와이어입니다. 강연선이 아니고. 와이어를 절단할 때 절단한 양옆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릴리즈 되는 스트레인 양을 측정해 보니까 사실은 손실률이 한 50%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한 30%, 35% 정도 예상하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손실률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균열하중도 이제 조금 그거에 맞게 낮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술을 좀 갖추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 부식 속도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리고 그 부식 속도가 추정이 되면 성능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강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용성 부분에서 먼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성능 예측 방안 이런 것들이 조금 데이터가 더 축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험 축적이 좀 필요하고 가능하면 이제 발생 위험이 높은 부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정량적인 데이터 축적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역학적인 영향은 뭐 연구를 계속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체 교량 관련해서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는 뭐 체계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데이터가 쌓여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핵심 관리 인자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정한 거는 손실량하고 부식이다. 그래서 이걸 인디케이팅 할 수 있는 상시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그동안에 진행했던 일들이 많아가지고 분량이 기본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질문들이 플로우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장승욱 교수님 그리고 심창수 교수님 플로우 질문을 직접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패널 토론 진행된 동안에 이렇게 체크 좀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분의 패널 분을 모셨는데요.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의 윤석부 교수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부 교수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예. 한국과학기술대가 아니라 서울과학이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스크립을 읽다 보니까 미쳐. 그러니까. 예. 예, 제가 그 지금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유지 관리를 아주 정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말 것이냐, 나중에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유지 관리 하려고 하는 교량이, 붕괴 가능성이 있는 교량이냐, 아니면 붕괴 가능성, 붕괴를 유발할 부재가 어떤 섹션이 있는 교량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유지관리 하는 접근, 예를 들어서 덕트 공극의 구멍을 뚫어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 교량이 단순교냐 연속교냐 이런 구분도 좀 필요하고요.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그런 부재가 있느냐,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부분에 철근이 연속화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균열폭이 휨 부재에서 균열폭이 지금 어느 정도 발생한 상태이냐라는 그것도 유지관리할 수준을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서 유지관리를 접근하면 실무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바닥판 열화 관련해서 횡방향 텐던 관련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방수층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 침투식 방수 뭐 하면서 포장과 채수 문제로 그것을 좀 시트 방수로 바꾸자, 제 경험상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는데 시트 방수를 실무에서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LMC 포장하고 노출 포장을 적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LMC 포장을 하고 막 이런 현장에서 막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량 바닥판 설계 기준 개정안을 내면서 그런 내용들 많이 강화를 지금 시켰는데 아마 실무에서도 약간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방수층이 제대로 돼 있느냐, 채수에 의한 복합 열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냐
아니냐, 그걸로부터 바닥판의 유지 관리를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윤석구 교수님께서 교량의 타입별로 맞춤형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바닥판 여러 문제에 대한 물 관리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유봉용 교수님의 교수님 모셔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용 교수님은 저희 건설 쪽보다는 재료 쪽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유봉용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유봉용입니다. 장승희 교수님과 그 텐던 긴장제 아주 기초 실험에 참여해서 실험을 같이 했었고요.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미 그 어느 정도 다 동의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렉트로케미칼 메서드를 통해서 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 코로존의 일렉트로케미칼 포텐셜이나 그 커런트를 측정하는 것은 그 일렉트로라이트, 그 저희가 환경의 농도, 그 솔트 농도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온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그 리미테이션을 정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이 결과를 통해서 매크로 코로전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매뉴얼을 적용하는 데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그 아쉬운 점은 지금 저희가 그 본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인듀스드 코로전에 대한 포션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던 자체가 이제 긴장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인듀스드 코로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매크로 코로전 측정의 한계상 스트레스 인듀스드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시츄에이션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장 교수님이 그 평가해 주신 것에서는 스트레스 인듀스드에 대한 포션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매크로 코로전의 그 극이 바뀌는 현상은 스트레스 인듀스와는 상관이 없어서 실제로 그 코로전이 그 반대로 그 인해스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코멘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영 교수님께서 그동안 같이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재료적 측면에서 좀 생각하셨던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패널 분들 토론 외에 나머지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더에서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이제 이승경 박사님 모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진행 중인 과제라서 별도의 질의 응답은 보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PSC 박스 거더교 내부 텐던 유지 관리 개선 기술 용역 중 홍제청 고가교 내부 텐던 조사 결과를 수행하신 이승경 박사님께서 그간 진행된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낯익은 얼굴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된 이승경이고요. 지금부터 지난달에 그 실시한 홍제청 고가교 109 상부 수평 텐던 상체 조사의 일부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발표 자료는 프레이스네 코리아하고 CES 엔지니어링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제청 국가변은 FCM 공법으로 1995년에 준공한 PSC 박스더더 타입 일정교량인데 이번에 조사한 일공구는 여기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듯이 강변북로부터 홍제동까지 연결이 되는 그 약 총 연장이 한 5km 되는 일공구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총 열흘간 상부 쪽 그 수평 내부 텐던 80개소의 현재 상태를 임팩 에코 탐사와 천공조사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천공조사 데이터 중 일부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홍제천 고가격 박스거대의 표준 횡단 면도와 평면도를 보여주는데 본 현장 조사는 그 박스거대 내부 섹션에 위치한 그 상부 수평 텐던 좌우로 합쳐서 10개 중에서 미리 선정한 일부를 바닥편 상면에서 하향 천공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캔틸레버 섹션을 지나는 이 좌우 합해서 8개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상부 수평 텐던들은 세그먼트 접합에서 부식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샘플링 위치는 접합으로 국한화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박스거든 내부 그 육안 조사와 그 다음에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반경간 앱 스팬 그 70개소에 대해서 부식 전위를 측정해서 부식 가능성이 높은 세그먼트 접합을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이때 텐덤 부식 전위를 측정하려면 텐덤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GPR을 이용해서 바닥판 화면에서 그 텐덤 위치를 찾아가지고 먹줄로 마킹을 한 다음에 각 접합 부위를 기준으로 좌우 5cm 되는 지점에서 황산동 기준 연구를 이용해서 각 텐던의 평균 부식 전위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1단계 조사 위치를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선정 조사 위치와 상대적 거리와 그 균등별을 고려해서 조사 위치를 또 선정했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조사 과정에서 현장 여건 때문에 일부 위치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본 계략도는 조사 날짜별 그 최종 조사 위치를 보여주겠습니다. Day 1, 뭐 Day 3, Day 5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보여주는데 우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성산 방향, 성당 방향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각 방향에서는 우측, 좌측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경관은 여기에 지금 view하고 뒤에 있듯이 그 upstream, 그 다음에 downstream으로 날아갔고 한 수변에 두 반경관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 셀로 채워진 이 구간은 그 작년에 재포정한 구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된 구간은 곧 재포장 예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나머지 황색 구간은 그 나머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거 조사를 하는데 이번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그 데이터 어떤 그 저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209 작년에 그 재포장하다 205까지 여기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 조사는 일간부를 국한해갖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에 표시된 이 적색 그 볼드 넘버는 부식 전위가 황산동 기준 접합부로 해서 마이너스 150mV 이하 되는 접합부를 가진 반경관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 넘버 그냥 플레인 블랙 넘버는 그 150mm 이상이 되는 접합부를 표시한 위치입니다. 그 마이너스 150mV는 제 경험에 의해 갖고 임의로 정한 부식 전위 인계값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 109 교량 도면의 그 날짜별로
최종 조사 위치를 나타냈는데요. 어떤 그래픽의 관점에서 조사 위치하고 그 교량의 형상하고 이렇게 보면 대충 그 균등하게 배분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 조사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레시네 코리아에서 조사 개시 수일 전 교량 방호벽에 각 조사 위치를 마킹하였고, 그 다음에 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매일 밤 10시부터 조사 구간의 그 교통 통제를 한 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별로 부분 그 포장을 절취를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GPR로 조사 위치에 그 텐더 위치를 마킹을 하고 임팩 에코하고 청공 조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한쪽에 하면 다른 쪽이 그 다른 쪽에서 이제 두 번째 그 청문조사 위치에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두 팀이 번갈아가면서 조사 위치 세 곳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구를 했는데요. 처음에 그 저희가 한 그 청문조사는 그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됐습니다. 그 금속 감지 시스템, 그러니까 그 강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드릴을 할 때 그 금속하고 접촉이 되면 경고가 울리게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갖고 그 시스템에 연결된 12.7mm 그 드릴 비트를 이용해갖고 파일러 홀을 뚫어서 핸드 위치를 확인하면서 피복 두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내시경을 이용해갖고 접박부 상태하고 그다음에 시스관 그리고 고무링 상태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금속 감지 시스템에 25mm짜리 그 드릴 비트를 연결해갖고 조심스럽게 청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시스관 외면이 노출이 되면 사진 촬영을 하고 시스관을 제거한 다음에 그라우 샘플과 강연성 부실 상태를 평가하고 다시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에폭시 보스를 이용해서 청공을 복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포장 복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방법으로 3순위까지 조사를 마치면 그날 목표를 다 마치고서 철수를 한 3시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 본조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가고 싶습니다. 사실 계획 세울 때는 조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프레스네 코리아 팀, CES 엔지니어링 팀, 임팩 에코 팀, 포장과 교통 통제 그 업체분들, 그리고 공단 그 담당자들, 모든 분 덕분에 주어진 짧은 시간에 상당히 성공적인 조사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총 80개소의 텐더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이 표는 조사한 텐더들을 날짜별로 그리고 차량 진행별로 구간별로 마지막으로 특이사항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위치 중 대부분은 야근원 상태를 보였지만 네 곳에서 경미한 소선, 안면 소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일부 접박부는 이미 부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수집한 청공조사 데이터 중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대표적인 시스관 외면 상태, 강연성 상태, 그 다음에 중성화 시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페노프탈렌 용액을 묻혔을 때 여기서 보듯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변하면 중성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라웃의 그 보호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6일부터 10일까지의 대표적인 텐던 상태를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부식 손상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특이사항이 있는 조사 위치 10곳에 대해서 잠깐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샘플링 번호 185 조사 위치는 10mm 깊이 정도의 그라우트 공급이 텐던 상부 쪽, 12시 반 쪽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라우트 증성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강연선도 노출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샘플링 번호 그 186 조사 위치는 부식이 되지 않은 시스관 외모를 보였으나 이걸 뜯어내고 그라웃을 노출을 하니까 안에 그 강연선은 매우 초기 단계의 피팅 크로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그 박스거드 내부에서 찍은 해당 접합부의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샘플링 번호 195번 조사 위치는 부식된 그 시스관과 그 다음에 부식 생성물에 덮여 있는 강연선을 보여주는데 저희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강연선을 청소를 하면 적어도 육안으로 평가할 만한 단면 손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어게인 그 박스거든 내부에서 찍은 접합부 상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샘플링 번호 212번 조사 위치도 상당히 진전된 적합부 상태를 보입니다. 시스관은 소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출된 이 소선 한 가닥은 심한 그 단면 손실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태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단면 손실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그 박스 내부에서 찍은 요 해당 부위의 적합부인데 이 부위의 평균 부식 전위가 마이너스 168 밀리볼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공하기 전부터 이 부위는 부식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샘플링 번호 221번 이 조사 위치는 일부 부식된 시스관 외면과 그다음에 경미한 피팅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점점이 보이는데 이런 거를 청소하면 아주 자그마한 피팅 자국이 났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넘버 222번 조사 위치는 대형 공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라웃이 없이 그냥 공급으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추가로 두 곳을 더 뚫었는데 그곳까지 공급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길이가 75cm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라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선은 경미한 표면 부식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뭐 표면 부식이라는 이제 용어들을 쓰셨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표면 부식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표면이 아니라 discoloration, 그러니까 변색으로 인한 그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이 된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 두 곳의 그 접합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샘플링 번호 225번 그 조사 위치에서도 그 강연 그 대형 공국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앞서 봤던 221번 조사 위치하고 동일한 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강연선은 아주 경미한 평면 부식만 보였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그 박스거든 내부에서 찍은 접합부 양호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이제 내시경을 요 안으로 넣어서 찍은 내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1월에 들어가면 추가로 파치 조사를 하든 그 청공 조사를 하든 해서 좀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샘플링 번호 244번 조사 위치는 청공 시에 침투수가 용출되어서 내시경 조사를 해보니까 접합부는 공국이 형성되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뚫은 건데 이게 이제 접합부 이제 안에 있는 드릴 자국이고요. 이게 이제 접합부에 연결되는 그 경계면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텐덴에 접합부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서 물이 나오고 반대로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물이 나올 정도로 서로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관 한쪽은 부식으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지만 강연선은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도 박스 버튼 앱에서 찍은 접합인데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밑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샘플링 번호 253번 조사 비치는 청홍줌의 중의 그 시스간 내부에서 이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거를 이제 두드리는 동안에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물방울을 면봉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소선 한 가닥이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만 약간 단면 손실이 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pH 테스팅을 해보면 이걸 이제 뿌려보면 이 부분은 그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 염소 이온과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그 pH가 낮음으로 생기는 그런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색깔이 초록색 변하게 되는 이것이 즉 산성을 띠고 있다는 그 증거도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번호 255번 조사 위치는 양호한 시스간 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드러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일렬로 소선 세 가닥에 이렇게 단면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상태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잠정적으로 낸 결론은 요 시스간하고 요 강연선 소선 사이의 갭에 그 전해질이죠. 일렉트롤라이트 장기에는 센서 생긴 틈새 부식으로 인한 단면 손실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그 상태 조사 결과에 근거한 그 상부 텐던, 그 스프링 텐던의 부식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데이터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그 경험한 이 교면 포장은 균열과 그 다음에 시공 이응부 불량 때문에 물이 침투가 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방수층 결함을 통해 물이 방수층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중에 일부는 그 접합구 그 세그먼 접합구에 도달을 했고 그중 또 일부는 그 이 접합구를 통과해서 박스 거대 내부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건설 당시에 세그먼 접합구에 에폭시 시공 불량이 있었다면 침투물이 이렇게 고여 있거나 혹은 그 흘러 들어간 물 때문에 이제 열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고인물이 겨울철에 반복적인 그 동결 융해를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 콘크리트를 열화시킨 그 증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화물이 섞인 그 물이 고무링이 불량한 부위나 혹은 덕트 부식을 통해서 텐던 내부로 들어가면 그라웃을 오염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그 강연성 부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를 이제 밑에서 보자 그러면 그 박스 거대 내부에 실시한 사전 외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 누수가 되고 있는 접합구 바닥에 적용한 보수분 것들이 효과가 없거나 혹은 침투수를 가둬버려서 그 동결 윤회에 따른 콘크리트 열화, 접합구 에폭시 열화, 보수제 열화, 밑에 했는 이런 보수제 열화, 그리고 시스간 부식 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에선 상부 쪽에서 본 것처럼 핸드 내부로 물과 염분이 침투하여 그라우트를 오염시키고 강연성 부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태 조사를 통해서 세그먼트 접합구가 부식에 가장 취약하고 일부 접합구에서는 부식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 효과적인 그 침투수 억제 방법과 그다음에 접합구의 그 보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그 정릉천 고가교 209 그 복부 수직 텐던 상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조사 대상 그 결함과는 달리 그 복부 수직 텐던에서 최소한 30%에 해당하는 7개 이상에서 대형 고분기 발견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곳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이거는 그 천공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고요.
이제 옆에서 본 거고, 이거는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찍은 거, 여기다. 보시다시피, 그, 공극은 있지만, 다행히 부식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구성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을 완료한 후, 파츠 조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승경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아까 1시부터 새벽 5시 정도 되셨을 텐데 안 네. 주무시고 그렇죠.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은 있어서 많은 걸 얘기하느냐고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경 박사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부 텐던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재천 고가교 수평 텐던 한 80개소 중에 약 10%에서 공동 수분 경미한 부식 등이 발견되었고 특히 정릉천 고가교의 복부 텐던에서는 약 30% 정도에서 공급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량 중에 특히 수직 고저차가 큰 복부 텐던의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서울시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상태 분석 완료 후에 차기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또는 각종 기술 컨퍼런스에서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시간을 마치고 끝으로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오랜 시간 이제 고생을 하셨고요. 저희가 게더타운으로 한번 해보는 거로 요즘에 그 최신 메타버스의 게더타운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주 좀 불안정하네요, 그죠? 다음에는 계속 줌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요. 오늘 한국도로공사 또 그 안전관리연구원 관련해서 그 상당히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공단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새로운 그 정보들을 유용하게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또 장승혁 교수님하고 두 분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막이 발표한 우리 이승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부분은 사실 추가로 이제 오늘 좀 빨리 공유를 하자 이렇게 돼서 좀 없었던 거를 추가로 발표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도 좀 반신반의 했었어요. 그 내부 텐던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서 좀 반신반의 했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 그 센터장이 얘기한 거대로 외국 문헌에 나와 있는 것만큼 외국 저희가 문헌 조사를 했었을 때 내용만큼 그 어떻게 보면 또 이 복부 텐더는 그 이상 지금 결함이 발견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실을 빨리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사실 걱정은 이 복부 텐더로 만들어진 저희 공단 시설물 말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꽤 있거든요.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원효대교라든지 서강대교라든지 하는 것들이 복부 텐던이 들어가서 있는데 자칫 단부라든지 이런데 관리가 좀 안 된다면 이게 지금 부식이 진행돼 있는 교량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단 오픈을 해서 빨리 공유를 하고 또 시에도 바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은 진행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하여간 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다 오픈을 해서 의견도 같이 좀 듣고 또 정책도 같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발표한 것 중에 사실 저기 홍재천 고가는 미국에서 저희가 미네소타인가 그쪽에 조사했던 자료에서는 30% 손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10%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이번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실 계기가 된 게 그동안에 서울시설공단에서 내부 순환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면서 포장이랑 구조물을 별개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도 다르고 두 개 처가 달리 있고 계획을 잡을 때도
포장은 포장 노후 상태만 보고서 포장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포장을 저희가 내년으로 미루면서 원래는 올해도 포장하는 곳에 맞춰서만 조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포장 계획을 뒤로 미루면서 아까 이제 그렇게 조사 범위를 좀 넓혀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잘못된 것 같다. 이 포장이랑 방수 문제, 또 그다음에 이 신축 이용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구조물의 결국에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에 상당히 영향을 갖다 많이 미치는데 이게 별개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정책이 저희가 방침을 갖다 확실하게 좀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할 생각인데 먼저 구조물에 대한 조사서부터 하고 그 구조물의 내구성 또 안전성을 위해서 포장 정책을 후에 수립하는 그래서 포장을 할 때 필요하면은 방수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방수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은 방수도 처음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또 잡아나갈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조사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구간만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상당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 많은 기관에서 100명이 넘는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 노후 인프라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주신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김호경 교수님, 패널 그리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26일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와 우리 공단은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술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출범식과 민간 혁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 안내, 기술 리즈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